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. 저는 동대문 장안동에 있는 손옥당 옥보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거는 또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방송 같은데 보면은 막 다 교회가지고 막 진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비치고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정말 너무 이런 범죄 사건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근데 거의 좀 극소수인데 그런 게가 너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난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뭐 소방관들 경찰분들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 좋은 부분만 비춰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무당도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또 저도 같은 무속인 입장으로서 또 이게 본인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신을 받아놓고 그냥 어떻게 또 부서 들은 거 보는 거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렇게 천신제자가 신이 이렇게 몸주로 내려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조상은 다 있습니다. 조상 실력이 없으신 분 없어요.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조상이야. 근데 그렇게 나는 조상분 신령님이 있다고 해서 나는 자기는 나 신 있어 그래서 무당 이렇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. 그거는 아니에요. 그건 조상 신령님들이고 정말 자기 천신에 내려서 오는 몸주 주장 신령님이 확실히 명패를 받고 오시는 분들 공부 더 닦아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도 화가 나요. 그런 분들이 공부해서 저도 그런 뭐 철학적으로 역술적으로 이렇게 뭐 철학관 이런 데도 많잖아요. 사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. 근데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거는 또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또 닦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거는 뭐 제가 뭐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. 그분들도 그만한 분명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같은 무속인이라면 절대 신이 없는데 자기가 신이 있는 척하고 입놀림으로 사람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심리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될 거거든요. 이거는 정말 같은 무속인이라서 너무 창피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. 저는 손님들한테 거짓 없이 순수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. 근데 그런 분들 마음 잘 헤아려주고 솔직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공짜는 없어요. 그래도 정성껏 이렇게 저에 대한 이 선생님, 선옥당의 옥보살에 또 믿음이 있고 또 저희 전안에 계신 선생님을 믿고 저에게 오신다면 제가 정말 책임지고 우리 또 손님들을 깍듯하고 예의 있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성불 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.